길도 어렵고 간판도 없는 가게라 일부러 좀 일찍 움직인 보람이 있습니다. 영업 시작과 거의 동시에 자리를 잡는 데 성공. 김밥 한 줄 하고요. 예. 잔치국수 하나 부탁합니다. 예.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나 아침에는 여전히 추워서 뜨끈한 잔치국수와 김밥을 시켰는데요. 오. 먼저 도착한 김밥을 면밀히 분석해봅니다. 내용물도 충실하고 향도 좋더군요. 참기름 고소한 향이 쫙 이게 김하고 이거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어우 막 침이 막 나오는데. 혹자는 오버 액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찐 리액션. 김밥을 잘못 해놓으면 이렇게 목이 메이거든요. 근데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침이 꽉 나와요. 와 이거 성공했네. 진미채가 맛의 중심을 잡고 있는 김밥. 다른 재료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보조하는 역할인데, 야 이게 진미채가 대단하네. 진미채가 모든 재료를 끌고 막 탁 나가는 게, 아. 진미채 덕분에 씹을수록 감칠맛이 쭉쭉. 한 입에 맛이 끝났네요. 김밥 맛에 휘청거리고 있을 때 확실한 KO를 위해 등장한 메뉴. 오, 잔치국수. 오, 무슨 요리, 진짜 요리 보는 것 같네. 야, 이제. 야, 이게 국수, 이게 육수가. 어제 마신 술도 없는데 해장되는 기분? 면과 함께 먹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국물을 계속 먹고 싶어요. 굉장히 국물이 심플하면서도 깊어요. 향이 너무 좋네요. 깔끔하네 아주. 아침이라 간단히 먹으려고 했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수와 김밥 이만한 조합은 어디에도 없죠. 김밥도 생각나네요. 신기한 게 이 진미채가 이게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뭐 군둥내랄까 이런 게 좀 날 수도 있거든요. 예민한 사람한테는. 근데 이건 1도 안 나요. 1도 안 나고 향이 기가 막혀요.